오늘 도착한 택배는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셨고요. 바로 뜯어볼게요. 와, 캔디스톤에서 엄청 많은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새로 출시된 기초 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원더 베이스예요. 정도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스티커인데요. 홀로 지렁이 스티커고 요거는 홀로 라인하트 스티커예요. 그다음 캔디스톤 하면 덩그리 파츠도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름 버전인데 새로운 모양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돼지 꼬리 모양이고요. 이거는 샵 모양, 플라워, 하트. 요거는 미니 덩그리 파츠예요. 막대 모양이고요. 완두콩 모양. 이렇게 점 모양도 있어요. 그 다음 파츠는 여름 찍을 프레임인데요. 조개랑 소라 모양이고요. 불가사리랑 커피콩 조개 모양이에요. 오레오 모양 파츠가 핑크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두 가지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파워퍼프걸이 생각나는 파워 하트걸 파츠고요. 컬러는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 다음은 동물 모양의 덩그리 파츠인데요. 토끼랑 곰이 있거든요. 토끼랑 곰은 이렇게 생겼고요. 컬러는 노란색, 갈색, 투명, 핑크, 흰색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예요.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나비의 정원 리스 파츠예요. 실버랑 골드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은 빅사이즈의 스와로브스키 프레임 파츠인데요. 에메랄드랑 물방울 하트 모양이 있어요. 오늘도 일이 많아서 이 MOO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부위가 손등, 여기 손목뼈 여기 위로 오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빨아주시면 돼요. 짜잔!
오늘의 출근 룩은 이렇게 베이지스럽게 또 입었어요. 머리가 생각보다 또 많이 자라서 조만간 또 잘라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출근하러 갈게요. 저 이거 안 끄고 갔나 봐요. 세상에.
오늘은 간만에 저희 셀프 패디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어왔던 보이시나요? 이 원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베이스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원더피 로프 이거를 먼저 바르고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비블라 언더더시에 있는 요 화이트 약간 노란색이 살짝 들어간 화이트 시럽제를 한번 깔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펄이죠? 언더더시 내에 있는 요 글리터를 발라줄 거예요. 네, 맞아요. 심플하게 할 예정이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얼음스톤을 붙여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입고 조금 더워서 에어컨 좀 켜고 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은은한 듯 반짝반짝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